최근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5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의 2017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 미취업자는 22.9%에 달했습니다. 미취업자의 비율은 첫 조사인 2014년에 21.3%에서 2015년 20.3%, 2016년 21.6%를 기록한 뒤 올해 가장 높았습니다. 성별로 나눠보면 미취업 여성 박사는 25.9%, 미취업 남성 박사의 비율은 21.2%로 나타났습니다. 분야별로 보면 자연계열이 29.7%로 미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인문, 공학, 예술, 체육이 뒤를 이었습니다.